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로운 제품을 또 들고 왔어요. 그 제품이 뭐냐면요. SET라는 제품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요.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 클라리넷 연습하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 혹은 이제 많은 주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저도 레슨할 때 이 제품을 가끔씩 사용하기는 해요. 저도 사용할 때가 있고요. 이 제품은 뭐냐면 보통 이제 금관에서 많이들 이제 주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클라리넷에도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험 삼아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모양의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하고 다르게 여기 보시면 밑에 구멍도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이 왜 뚫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입이 많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주력 강화를 위해서 제가 이 제품을 권하거나 혹은 이걸로 훈련을 시켜드릴 때도 있거든요. 이빨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클라리넷 입모양 O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입술로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건데요. 자, 유럽의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 가지고 숨을 쉬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입에 물고 있는 상태에서도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저도 1분 이상 이걸 입에 물고 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할 때 이제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를 이렇게 물려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레슨을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 이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에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떨어뜨리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제품이라서요. 확실히 연습할 시간이 없을 때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요. 주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제품을 저는 모두 다 권하지는 않고요. 이 SET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클라리넷 주법이 완벽하게 완성되신 분들한테만 이 제품을 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제가 클라리넷 주법 이런 레슨을 할 때 제가 강조했다시피 이 깨무는 힘 이런 힘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려 이 제품을 쓰셨다가 주법이 더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은 주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되신 분들한테만 권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블로그에서 이제 리뷰를 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무게도 조금 나가서 이게 입에 물고 있으면은 이게 손으로 들었을 때는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입으로 왔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그 근력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주법이 잘 만들어지신 경우에만 사용하시라는 걸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습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레슨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연습하실 시간이 없으시니까 뭐 출근길에 이걸 계속 뭐 물면서 뭐 운전하시면서 가신다던가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현재 그 스노우 뮤직에서만 판매하고 있고요. 스노우 뮤직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구매하실 수가 없어요. 주력이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이 제품 한번 구매하셔서 사용 한번 해보세요. 이상 까망필이었습니다.